전화 오셨는데? 전화 받으세요. 야, 너 어디냐? 너 어디냐? 초대하셨어요? 뭐? 어? 야, 너 나가봐. 왔댄다. 네? 어? 누가 또 와요? 손님 오셨나 보다. 황매 아들이 나가. 늙은 여자친구 하나 있어. 어? 그래서 그렇게 받으셨나 봐. 결혼할 여자인가 봐. 늙은 여자 아들? 근데 쟤는 늙은... 양이 은원이 오는 거 아니야? 연어 기타가 있는데요? 늙은 여자야? 누구시지? 뒷 모습이 남편? 여자친구라고? 헤리기를 입으셔서 도통 모르겠어. 여자친구, 야. 여자친구 오신 애들이 여자친구야? 네. 어머. 창숙이? 어머, 창숙이 궁금하다. 누구야, 창숙이? 창숙이 궁금하다. 누구야, 창숙이? 와, 대박! 송창식 선생님이시네. 와, 대박! 송창식 선생님? 여, 짱식이야. 여, 짱식이야. 짱식이야. 야, 오늘 너무 화려한데요? 역대급. 섹시복 선생님. 아니, 송창식 선생님이. 아, 여기서 끝이야? 끝이야. 다음 주를. 아, 빨리. 다음 주를.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아니, 와. 야, 크다. 너무 큰데? 저는 진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저기는 정신이 없고, 저날은 막, 정말 꿈인지 뭔지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밤새 눈물이 나는 거야.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50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 너무 아픈 시간을 견뎌내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방송도 하면서 우리 아들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조영남 씨랑 손창식 선배님이 오실 수가 있겠는가. 와. 나는 정말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맞다. 그냥 표현이 안 돼. 송창식 선배님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능에 네. 안 나오시는데 난 즉 깜짝이야. 왜냐면 이런 예능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쵸, 최고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영남, 송창식 두 분의 투샷 정말 보기 힘들거든.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대박이다.